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도 재밌는 체스 경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데 월드컵 64강에서 또 재밌는 경기가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 기준에서 이 재밌는 경기를 뽑는 이제 좀 기준이 있는데, 자,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좀 설명할 게 많은 경기다. 이러면 또 이제 재밌는 경기로 들어갑니다. 자, 요거는 제 맘이에요. 자, 그러면 경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인도를 대표하는 좀 어린 이제 유망주라고 할수 있죠. 자, 니알사린 선수와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그랜드마스터 드미트리 안드레이킨의 경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알사린이 100으로 경기를 해요. 자, 경기는 님조랄스너테, 자, B3 굉장히 좀 익숙하면서도 좀 뭔가 그리운 자, 그런 오프닝이고요. 자, B3로 올라갔고, 자, 흑도 똑같이 응수합니다. 자, 지금 비숍을 일단 서로 간에 퀸사이드 쪽으로 전개할 준비를 했고요. 자, 그러니까 백이 E4로 올라가요. 자, 이제 중앙을 이제 잡는 건데, 자, D4는 잡지 않겠죠? 이렇게 가면 비숍의 대각선이 막힐 테니까, 자, 지금 E4을 올리면서 지금 중앙에서 일단 점유율을 가져갑니다. 자, 여기 비숍 전개해가지고 때리니까, 자, 나이트 전개해가지고 일단 수비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백도 비숍을 전개를 하죠. 자, 흑은 조금 이제 소극적으로 일단은 그 폰을 밀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퀸스 인디언 디펜스 형식으로 일단 비숍 전개와 요폰 구조를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나이트 전개해서 지금 폰 공격하니까 폰이 올라갑니다. 자, 백이 일단 중앙을 잡았고, 나이트가 2포 여기까지 전진이 되죠. 자, 요거는 이제 퀸스 인디언 디펜스에서 많이 쓰이는 전략이거든요. 나이트가 이제 2포로 전진하는, 그러니까 비숍의 호위를 받아가지고, 흑이 요 대각선을 막지 않을 거예요. 막지 않고서는 비숍으로 여기를 지키면서, 자, 이렇게 일단 올라가게 됐습니다. 자, 교환 한번 해주고요. 여기서 지금 H4로 딱 올라가면서, 자, 백이 킹사이드 공격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일단 중앙에서의 지금 공간을 차지했고, 게다가 지금 이 퀸사이드 쪽으로 피안캐트 했기 때문에 이제 퀸사이드 쪽 캐슬링까지도 염두에 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반대쪽. 그러니까, 너 퀸사이드로 갈 거야? 그럼 나 이쪽에서 확장할 거야. 자, 이쪽에서 지금 폰 밀었고요. 자, 백은 퀸을 전개해가지고 비숍도 때리고 G7에 대한 압박을 넣죠? 이러면 어두운색 비숍을 전개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비숍이 지금 C2 폰을 잡기가 힘든데, 잡게 되면 룩한테 공격받고요. 도망갈 수 있는 칸은 여기밖에 없지만, 자, 퀸이 빠지면서 룩을 때려요. 자, 한 수를 벌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G4로 올라가게 되면 다음 수에 이제 비숍이 잡히게 될 거예요. 자, 지금 함정을 판 거고, 그러니까 비숍이 여기서 일단 뒤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자, 곧장 폰을 올려가지고 지금 상대 킹사이드 쪽을 조금 더 압박을 해줬고요. 자, 나이트 전개합니다. 지금 여전히 어둠색 비숍은 나갈 수가 없겠죠. 자, 백은 퀸사이드 캐슬링 하면서 일단 오프닝은 끝냈고, 자, 흑은 A6로 이제 퀸사이드 쪽에서 확장을 준비합니다. 지금 상대 킹이 있는 쪽으로 지금 경기를 풀어가고 있는 거고요. 자, 나이트 전개하고, 자, 흑은 여기서 상대 폰 전진을 막습니다. 동시에 이제 나이트가 올라올 수 있는 포인트까지 차단을 했죠. 자, 킹이 안전하게 B1으로 갔고요. 자, 퀸사이드 쪽 확장이 진행이 되죠. 자, 백은 이제 전개가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니까 D4로 올라가서 중앙을 열고 경기를 풀어가려고 해요. 자, 폰 한번 교환해주고, 자, 흑이 퀸을 꺼냅니다. 지금 전개에서 뒤쳐졌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퀸을 교환하는 거는 이제 흑한테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행히도 백은 여기 있는 지금 C1칸에 아까 이제 킹이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더블어택이 들어갔으면 퀸 교환이 강제가 되는데, 근데 여기서 지금 퀸을 움직이면서 피할 수가 있겠죠. 근데 하지만 여기는 E5 폰을 같이 공격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흑이 이제 퀸 교환을 좀 강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폰을 잡아내면서 일단 퀸이 교환이 되고요. 자, 그래도 요 대각선 지금 디스커버드 셋업이 됐기 때문에, 자, 백의 나이트가 이제 이동하면서 지금 뭐 B5 폰이라든지 혹은 여기 있는 26 폰 잡아내면서 일단은 요 나이트를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중앙 폰을 잡는 게 좋으니까, 자, 중앙 폰 잡으면서 들어갔고요. 자, 서로 간에 나이트 교환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좀 엔드게임으로 들어갔고, 비숍과 룩만 남은 상황이 됐어요. 자, 일단 비숍 밀어내는데 비숍은 도망갔고요. 지금 백도 요 대각선을 일단 막아줘야겠죠? 자, 일단 어두운색 비숍이 나오는데 F3 올려가지고 지금 서로 간에 이 비숍 대각선에 대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흑은 이제 캐슬링이 필요 없으니까, 자, 이제 킹 움직여가지고 오픈 파일에 대한 싸움 이어가려고 하고요. 자, 여기서 백이 C4로 올라가는데 요건 좀큰 결정이에요. 지금 이 비숍의 대각선을 좀 살리겠다. 지금 상대한테 위협을 만들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상대가 잡아주게 되면 이제 비숍의 대각선이 굉장히 좋으니까 이거는 백이 좋은 상황이라고 할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흑이 이거를 잡아주지 않을 겁니다. 자, 곧장 B4로 밀어가지고 이쪽을 닫아버리죠. 자, 이러면은 이게 백이 통관폰을 가지면서 뭔가 좀 우위에 설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문제는 그 앞을 지금 어두운색 비숍이 잘 지키고 있다는 거. 그또한 가지는 여기서 A5, A4로 마이너리티 어택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까지도 같이 이제 고민을 해야 돼요. 자, 일단 비숍을 전개해줬고요. 자, 흑은 오픈 파일에서 싸움을 준비합니다. 자, 비숍이 떠나니까 룩 한번 교환하고요. 자, 룩이 하나 더 교환이 되죠. 자, 이러면 이제 비숍상으로 진행이 되는 엔드게임이 됐는데, 비숍 엔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폰의 위치를 잘 보셔야 돼요. 폰의 위치를 볼 때는 먼저 색깔, 어디 색깔에 내 폰이 위치하고 있고 상대 폰이 어디 색깔에 위치하고 있는지.
자, 보시면 흑의 폰들은 어두운 색한 여기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자,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자, 흑의 진영에서 좋은 비숍은 여기 있는 밝은색 비숍이죠. 그리고 나쁜 비숍은 여기 있는 어두운 색 비숍입니다. 이거는 폰 색깔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이제 백의 진영을 본다 그러면, 백의 폰들은 거의 다 밝은색 칸, 거의 다가 아니네요. 전부 다 밝은색 칸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 있는 어두운색 비숍, 얘가 지금 좋은 비숍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밝은색 비숍이 나쁜 비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폰 위치에 따라서 일단 결정이 되는 거고, 자, 그렇다 그러면 지금 비숍을 하나 교환할 거다라고 한다 그러면 백 입장에선 최대한 밝은색 비숍을 교환해야 돼요. 그럼 자신은 좋은 비숍, 상대는 나쁜 비숍,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흑이 비숍을 교환한다 그러면은 이 어두운색 비숍을 교환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은 자신은 좋은색 비숍, 그러니까 상대는 나쁜 비숍,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되니까요. 자, 그래서 요 비숍 엔딩인데, 그러니까 비숍상에 있다 그래도 이제 비숍 교환이 일어나면 다시 비숍 엔딩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고려를 잘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폰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백이 지금 C폰, 여기가 지금 통과한 폰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비숍이 다 교환되고 폰 엔딩으로 들어간다. 이거는 백이 좋아요. 자, 그리고 지금 흑은 요쪽 4대3에 지금 폰 우위가 있긴 한데, 지금 여기서 통과한 폰을 만들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게다가 이제 엔드게임에서는 통과한 폰보다 이제 프로텍티드 패스트 폰, 그러니까 지켜진 통과한 폰이 훨씬 가치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폰이 지켜졌기 때문에, 이제 더큰 자산을 가지게 됐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여기는 킹사이드 요폰 하나로 지금 상대 폰들의 움직임이 제한을 당했습니다. 요거 하나로 사실 두 개를 묶어놨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백이 조금 웃을 수 있는 상황들이 몇 가지가 있긴 한데, 그래도 흑이 뭐 전혀 불리하다라고까지는 보긴 힘들고, 게다가 지금 킹이 침투할 수 있는 포인트나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이건 뭐 무승부가 조금 예상이 되는 그런 포지션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서로 간에 이제 엔드게임이니까 킹부터 중앙을 향해서 이동하고요. 여기서 니알 살인이 큰 결정을 합니다. 자, 비숍이 D4로 나와요. 자, 이거는 어두운색 비숍을 교환을 하는 건데, 요두 개가 교환되고 나면은, 이거는 밝은색 비숍 엔딩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백한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자, 근데 그러면 왜이 어두운색 비숍을 교환하려고 했을까라고 보면은, 그러니까 조금 낙관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여기 지금 통과한 폰 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환하고 나면은 내가 유리하다라고 좀 판단을 했던 부분. 게다가 지금 상대 폰들도 묶여 있으니까, 그리고 이 밝은색 비숍이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니까 요 비숍이 사실 이렇게 뒤로 들어와가지고 요 폰들을 공략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흑이 이게 유리해지는 건데. 지금 요 폰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가 없고, 결국 이거는 통과한 폰도 있겠다. 내가 폰 밀어가지고 이렇게 침투한다거나 뭐할수 있다. 지금 그렇게 좀 이제 계획을 잡은 것 같아요. 자, 근데 문제는 지금 흑이 이제 킹을 데리고 오다 보니까 지금 요 교환이 됐을 때 지금 침투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많지가 않습니다. 자, 비숍이 교환이 되고요. 흑의 킹이 딱 C5 배치가 되니까 지금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무승부로 끝나려나? 라고도 이제 좀볼 수가 있는데, 자, 근데 안드레이 킹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자, 킹이 일단 E3로 이동했었고요. 자, A5, A4로 지금 마이너리티 어택을 준비하는데, 지금 이거를 백이 뭔가 효과적으로 막기는 힘들어요. 지금 킹 포지션에서 오히려 퀸사이드 쪽에는 흑의 킹이 또 이제 더 가까이 붙어 있는 데다가, 게다가 A4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이걸 잡을 수가 없죠. 이거 잡으면 지금 두개다 이제 위협에 처했고, 비숍한테 이 뒷공간을 내주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폰들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 폰은 지금 결코 잡을 수가 없는 거고, 자, 비숍 교환하자고 해요. 이거는 지금 폰 엔딩으로 들어가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백이 유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비숍 교환 피하고요. 자, 다시 하자고 하니까 또 피합니다. 이거는 비숍 교환을 해주면 안 되는 상황인 거고. 자, 그래서 안드레이키는 폰을 A3까지 밉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교환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 지금 A3로 밀게 되면은 이게 전술적인 요소가 생기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비숍이 당연히 뒤로 들어가면 가장 베스트인데, 자, 그것보다, 자, 비숍이 A4 와가지고 상대가 잡았을 때 B3 밀어서 요폰 끌어내고, 이제 A2, A1 들어갈 수 있는 전술이 있고, 자, 왔을 때 상대가 안 잡아준다. 그럼 비숍이 먼저 잡고 들어가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A2 폰이 딸려가면은 A2, A1 해가지고, 이제, 백이 이제 승진하고선 이제 승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백의 비숍이 지금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왔을 때뭐 비숍이 뒤쪽 B1이라든지 C2에서 수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게다가 지금 킹이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정말 중요한 수가 나오는데, 안드레이 킹이 이게 확실히 이 선수가 월드 클래스다라는 걸 이제 보여줍니다. 자, 어떻게 가냐면, 자, F5로 밀어요. 자, 지금 여기서 폰 긴장을 만들면서 지금 어두운 칸들이 좀 약해졌거든요. 지금 백의 킹이 떠날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흑의 의도는 뭐냐면, 폰을 밀어가지고 폰 희생으로 킹의 이 침투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백의 킹이 E3에서 여기 지금 D4칸을 지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폰을 희생해가지고 밀어가지고 얘를 밀어내고, 이렇게 지금 킹이 침투해서 결국 A2까지만 들어가면,
그러니까 비숍이 지금 B1에 있어서 수비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B2까지 딱 침투하면은 A2 잡아내고 이거는 승진할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F4를 이용해가지고 그걸 만드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백이 요거를 잡을까 말까에 대한 고민인데, 잡더라도 지금 F4가 위협이고요. 이걸 막아내기 위해서 결국 이제 F4이 전진해야 되는데, 요렇게 되면은 요 폰에 대한 이제 수비 부담이 들어가죠. 자, 게다가 이제 뭐 G6 밀어가지고 뭐 이렇게 폰 교환된다. 이거는 흑이 바깥쪽에 통과한 폰이 있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또 흑이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요렇지 못하고 결국 잡지 않고서는 이제 비숍을 뒤로 빼거든요. 그러니까 F4로 이제 폰을 희생하면서 자, 킹을 이제 끌어냈어요. 그러니까 킹이 지금 요걸 잡게 되면은 킹 침투하고서는 이렇게 쪼로로 오는 게 보이죠? 게다가 백이 통과한 폰이 있다 그래도 얘는 이제 비숍한테 막힐 거고 지금 이쪽에서 뭔가를 만들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 그래서 최대한 이제 안 잡으려고 일단 킹이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체크 밀어가지고 자, 어떻게든 이제 잡게끔 만들죠. 자, 얘가 잡히고 나니까 이제 킹이 침투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C3, B2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 경기가 끝나니까 자, 최대한 뭔가 반격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비숍 교환하자고 하죠. 자, 여기서도 흑은 비숍 교환을 해주면 안 돼요. 왜냐면 얘가 교환되고 나면은 여기는 이제 C폰이 전진하거든요. 그러니까 백의 킹이 이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떠나서 지금 A2를 공략하는 동안에 비숍이 이걸 막아줘야 되는데 비숍이 없게 되면은 그게 안 되니까 자, 여기서는 비숍을 교환을 피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C5로 올라가면서 뭔가 반격하려고 하지만 그냥 여기서 체크 한번 넣어주고요. 자, 킹 밀어내고 폰 잡으면서 일단은 경기를 따내게 되죠. 자, 이거는 백이 망했어요. 왜냐면 킹이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전략인데 킹이 들어가서 B2 가서 A2 잡는 요거를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요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여기서 이 어두운색 비숍을 교환한 거? 자, 그게 가장 큰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기고 싶은 의욕이 좀 강했다라고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그냥 비숍만 왔다 갔다 하면서 갔으면 이제 무승부가 좀 거의 확실시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밝은색 비숍 교환이라면은 이거는 좀 이제 볼만하죠. 그러니까 물론 지금 흑이 비숍 교환을 해주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밝은색 비숍 교환이었다면은 이거는 백이 조금 더 괜찮게 경기를 풀어갔을 텐데, 왜냐면 밝은색 비숍이 교환되고 났으면은 이제는 어두운색 비숍 교환해도 돼요. 왜냐면 폰엔딩이니까 폰엔딩에서는 백이 유리하다고 그랬죠.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어두운색 비숍을 선택하면서 뭔가 경기를 좀 그르치게 되지 않았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이킨이 F폰을 밀어가지고 경기 풀어가는, 자, 그게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네요. F폰, 그 다음에 F4까지 밀어가지고, 자, 킹 끌어들이는. 요거는 굉장히 좀 배울 게 많은 그런 비숍 엔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재밌는 체스 경기 하나 살펴봤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체스 경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봐요.